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센터장님 모시고 해상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그 이야기하면서 센터장님이 계속 예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뭐 이제 다른 곳들은 이종영 팀장이 나와서 이야기해 줄 거다. 오늘 그래서 이종영 팀장님 모시고 또 풍력 관련한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연구원도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현진 연구원은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저하고 센터장님을 같이 서포트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네. 그래서 네. 중요한 종목 이야기 같이 해주시려고 나오셨고요. 네. 저희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일단 네.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어제는 사실 이제 해상풍력에 집중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는지 그 안에서 뭘 봐야 할지 봤다면 전체적인 풍력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큰 그림에서 해주셨으면 해요. 어느 정도 규모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요? 네, 그 사실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상풍력이 그 알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아무래도 네. 그 얘기 하셨어요. 네. 이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가 뭔가요? 이제 전체 중요한 부분 이제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만의 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네, 네. 그 부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 일단 2019년에 전체 이 풍력 시장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시면요. 네. 2019년에 이제 저희가 신규 그 글로벌하게 풍력 설치가 한 60기가와트 정도 설치가 됐는데요. 한 해 동안? 네, 맞습니다. 네. 예, 이 그래프를 보시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이 시장 규모가 4년 만에 증가 반전했다라는 겁니다. 아, 계속 좀 빠지다가. 네, 시장 규모가 네. 2015년을 피크로 해서 계속 빠지다가 다시 성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네.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이 나눠져 있는데요. 해상풍력이 6기가와트 이상 설치되면서 전체 설치량의 10% 이상,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어떤 지금 풍력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전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해상풍력의 비중이 두 자릿수로 올라오면서 커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의 이제 전체 늘어나는 고 안에서의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을 이제 작년 걸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이제 네. 들여다보면요. 국가별로 설치 이제 량이 나오는데요. 네. 그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작년에 이제 60기가와트가 신규로 설치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파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이 40%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이 15%를 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차트는 이제 지역별로 나눈 건데요.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 개별적으로는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전체 유럽 국가의 비중을 하면 다 합해 보면은 한 26% 정도 네. 비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왼쪽 차트를 네,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 풍력 시장이 어떻게 될고 그 향후의 풍력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 미국과 중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국내 얘기를 조금 하기 전에 네. 중국이랑 미국이 현재 네. 가장 뭐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나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네, 네. 그 일단 중국을 먼저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국은 뭐 세계 최대 풍력 시장이고 네. 또 그 국가 차원에서 성장을 계속 좀 시켜왔었습니다. 보시면 그 왼쪽에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중국의 이제 신규 풍력 발전 설치 추이와 이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면 20년까지는 성장이 이제 계속이 진행이 되고 21년부터 이제 좀 떨어지는 걸로 그러네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그 중국의 이제 보조금, 그러니까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20년과 네. 21년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걸쳐서. 네, 맞습니다. 이제 육상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설치를 해야 그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육상 풍력이 이제 올해 많이 설치가 될 거고요. 예. 해상 풍력은 내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예.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풍력 시장은 이제 내년까지는
그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호조가 이제 호황이 지속이 될 것 같고 네. 2022년부터는 시장이 이제 아마 좀 그 타격을 입을 걸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중국은 이제 풍력 터빈이라든가 기자재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거의 폐쇄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국에서는 그냥 자국에서 그렇구나. 알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수요가 이제 좀 떨어지게 되면 2022년부터 중국산 제품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네, 그 부분은 이제 염두를 해야 되는데요.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풍력 발전의 경쟁력인데요. 네. 그 어제 센터님께서 LCOE라는 걸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LCOE요? 네, 균등화 발전 비용. 아, 그거 얘기했어요? 네. 네. LCOE는 몰랐네요. 네. 균등화 발전 비용이 이제 떨어지는데, 네.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발전기를 처음에 투자를 해서부터 폐쇄할 때까지 들어간 총 비용을 네. 그 수명 기간 동안 생산한 전력량으로 이제 나눈 걸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얼핏 보면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이 되게 원가가 낮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실제로 폐쇄에 들어가는 부분까지 반영이 안 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 한 기를 설치하려면 한 4조 정도가 필요한데요. 네. 근데 또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 1조에 가까운 돈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운영에 필요한 원가는 낮지만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탄소 배출권 그렇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비용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풍력이나 태양광은 발전을 돌리면 크레딧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만큼은 또 원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원가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건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다 반영이 된 거죠. 네, 그 차트의 오른쪽에 풍력 발전 특히 이제 그 해상하고 육상으로 네. 나눠져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010년과 2019년 대비해서 이 원가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단에 그 음영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이 거기 영어로 써놨는데요. 화석 연료 저희가 생각하는 석탄 네. 그 균등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 부분에 그 음영으로 쳐 있는 부분. 아 이렇게 띠로 되어 있는 부분. 네 맞습니다. 아, 한참 찾았네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풍력 발전의 어떤 그 균등화 발전 비용이. 그 화석 연료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이제 그리드 패러티라고 하는데요. 네. 거의 이제 원가 경쟁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에서 보조금을 줄인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경쟁력, 네 맞습니다. 경쟁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2021년까지 끝나지만 네. 2022년에 시장 자체가 그럼 확 무너지나 그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게 어찌됐든 자체적인 이 풍력 발전의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국 시장 뭐 나중에 이제 우리 시장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아마 해주시겠지만 지금 궁금한 건 중국 시장은 어차피 그냥 그 안에서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 네. 주고받고가 되는 시장이라면 중국 시장의 보조금 축소되고 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중국의 기자재 업체들이나 터빈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자국 내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밖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요인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한 어떤 프로젝트에 수주가 이제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자국 내에서 먹을 게 많기 네, 때문에 네. 밖에 있는 해외 업체들 그 프로젝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자국 내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은 밖으로 이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잠재해 있는 위험으로 우리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2022년 이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일단은 괜찮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인데요. 그 미국을 보시면 미국도 지금 뭐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미국의 신규 풍력 발전 설치량은 2019년에 상당히 좀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했고 20년, 21년까지는 되게 좋아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미국 쪽 시장은 2024년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뭔가 이슈가 있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그래프에도 표시해놨지만
그 미국도 PTC라는 세제 혜택을 통해서 풍력 발전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일단은 그 올해 한 해 더 주기로 했는데 네. 요게 이제 그 올해까지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2024년까지 설치가 일어날 경우에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아, 승인은 올해까지 네, 받아야 승인은 올해까지 돼야 되고 예.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치를 2024년까지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풍력시장에서는 2024년까지는 미국 쪽에 신규 풍력 설치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뭐 연평균 한 9에서 10기가와트 정도는 네. 앞으로 좀 설치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슈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대선. 이제 예, 대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친환경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베팅을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성적을 좀 봐야죠. 네, 예.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바이든 후보가 2035년까지 2조 달러를 그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전체에. 네네. 예, 그래서 일단 풍력만 놓고 보면요. 네. 2035년까지 풍력 터빈 6만 개를 설치하겠다라고 7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6만 개면요. 지금 그 풍력 발전 터빈 하나가 보통 이제 6메가와트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곱해보면요. 360기가와트거든요. 기가와트. 네, 총 설치돼야 되는 양이 네. 2035년까지. 그러면 이제 15년이 남았는데 15년 동안 설치를 해야 되니까 매년 24기가와트가 설치가 됩니다. 작년에 미국이 9기가와트가 설치가 됐는데 되게 좋은 시장이었거든요. 거의 3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15년간 지속이 된다는 거죠. 네. 중국이 작년에 26기가 정도 설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이 줄어드는 양을 이제 충분히 커버하고도 이제 남을 수 있는 양이 설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대선에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바이든이 올해 대선에 당선된다, 그러면은 뭐 풍력 발전 관련된, 뭐 태양광 발전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좀 움직이기는 했죠. 네, 맞습니다. 그게 그 7월 달부터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 미국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ETF나 인덱스, 그다음에 글로벌 풍력 발전 회사들 주가들을 보시면요. 네. 올해 7월 달 이후에 바이든이 이제 요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이미 이제 급등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지금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2016년 말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도 뭐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 발표하면서 네, 관련된 회사들 주가가 한번 폭등이었죠. 폭등. 네, 네. 폭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미국 시장이 만약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고 뭐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이 풍력 쪽에서 열린다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 업체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또 네. 궁금하긴 한데 우리 업체들이 미국에서 레퍼런스가 좀 있나요? 일단 터빈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도 뭐 터빈이 있고 기자재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터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우리나라 경쟁력이 좀 처져 있는 상황이고 네. 나중에 그 여기 오늘 오신 네. 오현진 연구원이 오현진 말씀드리겠지만 네. 타워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예, 그런 회사들은 뭐 지금도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역량이 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네. 이제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 네. 있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바깥쪽의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봤어요. 네. 중국 시장은 이제 사실 잠재해 있는 위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 태양광에서 워낙 잠식을 또 많이 당했잖아요. 네네네. 풍력도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을 걱정해야 할 것 같고 미국은 다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도 사실 네. 또 정책적으로 주목을 네. 할 만한 부분들이 네. 올해 있죠. 그린 네. 뉴딜 워낙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네네, 시장에서 맞습니다. 네. 어떻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지 좀 봤으면 해요. 네. 그 이제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그 정부가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을 이제 내놨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9월 초에 그 사업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네. 사실 2연타석 홈런을 날린 거죠. 그러면서 또 뭐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근데 그 이전을 놓고 봐도 지금 이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어떤 정부의 방향성은 신재생 에너지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기존의 이제 화력 발전소나 그 원자력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방향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네. 우리나라의 그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중장기 계획을 밝힌 그 정부의 어떤 목표가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그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7년에 총 15기가와트였던 이 재생에너지를 2030년에 64기가와트까지 올려서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올리겠다. 네. 예, 그게 이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2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 자체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되게 친화적인 정책들을 이제 펴왔었었던 거고요. 예.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현재 네. 30년까지 20%를 늘린다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아마도 그 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세부적인 네. 그 내용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거기서 폭력이 네, 몇 프로인가 뭐 이런 네, 것들도. 그거를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이번에 이제 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이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두 개 네. 이제 크게 그렇죠. 구분이 두 개가 되고요. 큰 축이죠. 네, 네. 그 큰 축으로 해서 이 그린 뉴딜을 이제 강화하겠다는 부분에 제가 그 자료에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요. 신재생 네. 에너지를 이제 뭐 더 확대하는데 2025년까지 한 9조 정도를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계획이 금액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뉴딜을 이제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이제 숫자가 나왔는데요. 거기 보시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태양광과 이 재생에너지는 여기서 태양광과 풍력만 얘기를 했습니다. 해요. 예, 두 개를 묶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2022년에 26.3기가 2025년에 42.7기가까지 이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양이 그 저희가 이제 숫자 개념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 저희가 텍스트에 써놨지만 저희가 이제 전력 그 수급을 기본적으로 중장기로 결정하는 거를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8차 전력 수급 네. 기본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나올 거고요. 네. 이 8차 전력 수급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양을 50% 이상이나 늘린 겁니다. 42.7조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이 정부는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데 강조를 하고 있었죠. 네,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한국판 그 그린 뉴딜 얘기 나오면서 목표 자체를 50%를 또 높인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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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수소 발전 이런 걸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확대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제시한 거죠. 예. 네, 그래서 7월 달에 2호 얘기가 나왔을 때 관련된 종목들 주가들이 한번 이제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금이 결국 뭐 문제가 그러니까 될 텐데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의구심을 가지니까 정부가 이제 9월 달에 내가 돈 이렇게 쓸 거다라고 그렇죠. 자금 계획을 한 번 더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네, 네, 그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그린 뉴딜 펀드를 조성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정부도 돈을 내고 민간 기업도 참여를 하고 그렇죠. 일반 국민들도 우리가 이제 그 인프라 펀드 들듯이 네. 그 돈을 이제 투자를 하면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뉴딜 프로젝트나 이런 쪽에 사업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이제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네.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본적인 펀드 개념도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네. 정부가 좀 숫자 그 그림이 좀 장관산 안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기획재정부 그 홈페이지 자료요? 들어가면 자료가 이제 나옵니다. 예. 크게 이제 펀드를 세 가지를 구성을 하는데요. 네. 정책형 뉴딜 펀드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 펀드 이렇게 펀드를 크게 세 개를 정부가 이제 네.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 정책형 뉴딜 펀드에 향후 5년간 20조 원을
정부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네. 20조 원이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걸 이제 먼저 시작을 해서 뉴딜 관련된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발전 이런 에너지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풍력발전소를 짓는다든가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이런 프로젝트, 네. 프로젝트에 또 이 펀드에서 돈을 출자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예.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정책형 뉴딜 펀드가 20조 원 규모로 먼저 조성이 네. 되고 그다음에 민간 금융기관이라든가 연기금 등이 이제 참여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여기는 이제 일반 그 국민들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세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이 펀드에 이제 그 참여를 해서 아마 2억 원 이하일 겁니다. 금액이 2억 원 이하의 금액을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그 연말에 받는 뭐 그 연말 그 예, 금융 세제 혜택을 기존에 아마 14%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걸 뭐 9%로 줄이고 해서 아, 예, 세제 혜택을 이제 더 줘서 국민들의 어떤 투자를 네. 참여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마지막에는 이제 민간 뉴딜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이제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는데 또 예를 들어 지자체에 투자를 할 때 뭐 풀어야 되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풍력 발전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또 뭐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진동 이런 걸로 인해서 밤에 뭐 잠을 잘 못 그렇죠. 잔다더라. 맞아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 그 어떤 그런 그렇죠. 민간 의견들도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거기 보시면 이제 제도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개선해주겠다. 그래서 뭐 약간 고충 처리반처럼 해서 이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그냥 팍팍 밀어주겠다. 이제 그런 예, 겁니다. 예.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규모가 예. 그러면? 그래서 이게 총 다 하면요. 그 일단 정부가 얘기 나온 건요. 그 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네. 정부가 100조 원, 예. 민간이 70조 원 해서 170조. 아니, 100, 네, 170조 원입니다. 그리고 예. 뭐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여기 아유 150조 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 170조 원을 일단은 정부가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야.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뭐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 하에서는 뭐 이러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네. 뭐 정책적으로도 워낙 말씀하신 대로 네. 팍팍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시장 자체도 커질 수밖에 없고 때문에 네네. 우리 시장뿐 아니라 바깥에서도 이제 볼만한 시장들이 있고 하다 네. 보니 자연히 투자 관점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네네. 어제 이제 저희 해상풍력 이야기하면서는 해적 케이블만 네네.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이외에도 뭐 터빈은 아까 이제 뭐 다른 워낙 글로벌 굴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 제외하고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네네.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밸류체인에 대한 설명이 네네. 있어야 저희 또 종목을 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밸류체인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네네. 드릴 텐데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예. 사실 이제 풍력 발전은 이제 터빈이 원가의 거의 한 50% 정도를 네.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타워라든가 블레이드 그다음에 케이블, 하부 구조물, 베어링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요. 그 터빈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스타스라든가 지멘스, 골드윈드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인데요. 네. 그 시장을 거의 이제 과점화 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두산중공업하고 이제 유니슨이 터빈을 이제 만들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서는 경쟁력이 이제 그러네요. 좀 예, 떨어진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메가와트 이상 용량 되는 그런 터빈에 대한 기술 개발이 다 끝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한 3에서 5메가 정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메가 정도는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격차가 조금 벌어져 있네요. 예, 조금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워낙 그 대규모 지원을 이제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드라이브를 네. 좀 많이 걸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워, 타워. 예, 타워 부분인데 타워 업체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CS 윈드라든가 동국 SNC라는 회사들이 나름대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네. 활동을 예, 하고 있습니다. 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케이블은 어제 저희 그 센터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LS.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부 구조물이라고 해서
해상 풍력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 그 바닷속에 설치하는 지지하는 네. 역할을 하는 네. 하부 구조물. 그거는 이제 상강 MNT라는 회사가 네. 네, 하고 있고요. 그 상강 MNT가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광관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겠죠. 예, 후유관이라고 해서 아주 두꺼운 광관이 필요한데요. 그 광관을 세아제강에서 이제 만들고 있다. 그것도 일반적인 다른 광관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건가 봐요. 일단 일반 광관은 두께가 뭐 한 3에서 4mm 정도 되는 열형 강판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네. 이 해상 풍력으로 들어가는 그 하부 구조물을 후유관이라고 해서 네. 후판으로 만드는데요. 이게 후판은 두께가 한 20mm 이상 되거든요. 많이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더 두껍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아제강.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아직까지 매출 비중은 전체 한 5%밖에 되진 않지만 이쪽 시장에 이제 투자를 계속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네. 회사가 지금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뭐 이야기하신 부분은 세아제강은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갖고 네. 길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CS윈드는 이미 뭐 글로벌 네. 1위 업체이다 보니 좀 네.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두 종목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건 오늘 또 그 종목을 소개를 해주실 거라서예요. 지금 네. 오현진 연구원 나오셔서 거의 30분가량 그냥 계셔서 너무 죄송한데 그 네. 종목 얘기는 오늘 제일 중요한 네. 핵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CS윈드 세아제가 이렇게 좀 볼까요? 네네. 먼저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CS윈드인데 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해상 풍력이나 풍력 발전에서 이제 발전이 계속 시장은 커진다라는 건 되어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시장이 해외 대비해서 조금 작다 보니까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뭐 터빈과 같은 주요 업체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이제 다행히도 저희 이제 타워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는 CS윈드가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 CS윈드가 어떻게 또 글로벌에서 1위 업체가 네. 됐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궁금하네요. 예,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해외에 되게 다양하게 생산 법인을 지금 두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같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터키나 영국같이 유럽에도 생산법인을 두고 있어서 뭐 지역별 이슈 예를 들어 뭐 반덤핑 이슈 같은 게 터졌을 때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서 고객사들이 이제 대부분 주요 그 글로벌 터빈 업체들이거든요. 큰 베스타스나 GE 같은 이런 업체들한테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낼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경쟁력으로 볼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 두 번째 경쟁력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상당히 사업 부분을 집중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타워 업체들 글로벌에도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주 사업으로 타워를 하고 있는 업체는 없고 CS윈드가 유일하게 좀 주 사업으로 그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매출의 80% 이상을 타워에서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업을 집중화해서 하고 있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계속 뭐 꾸준하게 글로벌 1위 업체 유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아제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따르면 아직까지 세아제강은 뭐 그렇게까지 실적을 많이 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아제강을 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팀장님이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무래도 세아제강은 기본적으로 철강 회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철강 섹터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세아제강을 이번에 이제 넣었는데요. 사실 그 풍력 발전을 좀 뭔가 향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철강 회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아제강은 세아제강 지주와 그 회사가 2018년에 분할이 됐거든요. 그래서 세아제강은 이제 한국에 있는 사업 법인을 갖고 있고요. 이 세아제강은 그 재킷형이라고 해서 그 풍력 발전 하부 구조물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재킷형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하부 구조물을 주력을 하고 있고요. 예, 분할이 됐던 세아제강 지주라는 회사는 그 모노파일이라는 그 다른 또 형태의 그 하부 구조물을 또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국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16만 톤 정도 이제 만드는 생산 설비를 영국에다가 짓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보다도 가장 좀 발빠르게
풍력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해외 쪽과의 그런 어떤 계약도 체결을 하면서 네, 해외 매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세 가지가 조금 더 주목하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대만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 예. 그 처음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화제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덜하다. 예. 예, 왜냐하면 워낙 그 아까 말씀드린 뭐 CS인데 삼각 MNT 이런 회사들 종목들 뭐. 주가 많이 올랐기 예. 때문에 그 아,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뭐 이런 분들은 세화제강은 아직 뭐 PR 뭐 한 9배, PBR 0.4배대 정도로 물론 이제 그 비중이 노출된 비중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쪽에 좀 성장 동력을 걸고 있어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세화제강도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기는 올라서 네, 이게 부담이 없다고 하고 봤더니 CS윈드는 뭐 어마어마하게 네 맞습니다. 워낙 그 네. 많이 올랐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워낙 이쪽에 드랍을 많이 걸고 있고 네. 또 연말에 대선, 미대선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그러네요. 때문에 관심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팎으로 좀 기대를 갖고 볼 만한 요인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어제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풍력발전, 이제 그린뉴딜 관련한 이야기를 쭉 해드렸어요. 또 볼 만한 종목들도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부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주영 팀장님 함께했고요. 오현진 연구원도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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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해외 선물 20만 원으로 투자하기. 매주 진행되는 퀴즈 풀고 상품 받고 마이크로 상품 10계약 이상 거래하고 에어팟 프로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